바르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오는 것은 모든 위정자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마음을 긍휼을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경제, 교계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여!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심지어 교계 지도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만나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버지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둠이 많습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빛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부정자들 정치, 경제, 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눈을 가리는 걸 없애주시고 마음을 가리는 어둠을 없애주셔서 모든 어둠이 다 비춰 다 깨끗이 소리하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진리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의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주세요. 모든 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환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오직 예수로 마지막 순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인 데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이 그냥 행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모든 각기각층에서 오신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모임을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가 모였습니다. 지금 시청 앞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시고자 우리가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이것이 절대로 어떤 행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없고 이 자리가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흔들어 주시고 요동을 주셔서 오늘 이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덮어주사 모든 참석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모든 자들 또 TV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늘 예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서 그들의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덮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한번 이 장소에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산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기라고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잠시 기도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프고 깨져도 우리에게는 고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또 우리가 열심히 진전할 수,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절대 다른 거로 회복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돼서 아름다운 회복이 대대손손으로 나올 회복이 세계 모든 자들에게 77억 인구에게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장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교회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예배와 모든 것 통해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면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리스도 군사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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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